여기서 이제 틀어진 게 있다. 뜯어서 걔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어요. 이때까지 제 수많은 키보드 컨텐츠의 마지막 종착역. 오늘 빌드할 키보드는 예전에 몇천만 원을 들였던 알루미늄 하우징을 대부분 사용을 하는 커스텀 키보드 장점인 키감, 사운드 등등 묵직함과 게이밍 키보드 관련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플렉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을 둘 다 결합한 개인적인 끝판왕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기판입니다. 제네시스 8K라는 기판입니다. 제가 키보드 테스트를 이때까지 해봤지만 1000Hz 폴링레이트를 가진 키보드는 성능에 한계가 아무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커세어 키보드는 약간 예외긴 했어요. 커세어 키보드는 폴링레이트가 1000인 옛날 라인업들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줬지만 1000Hz랑 8000Hz랑 똑같은 기입력을 했을 때 주기 자체가 짧기 때문에 실제 인플렉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판은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성능은 가장 잘 나오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가 만들어진 게 아무래도 상굴이라고 합니다. 커스텀 키보드 하는 사람들을 상우 전공. 옛날에 제가 커스텀 키보드 만들었던 데 있죠. 거기서 그 이후에도 하우징을 새로운 걸 내서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프로그라고 하우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커스텀 키보드 만들었을 때 나왔던 하우징은 F18X였나 하우징이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던 거 다 팔았고, 아무튼 그 뒤에 나온 하우징이 프로그 하우징입니다. 그 하우징 하우징에 맞게 설계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커스텀 키보드에 사용되는 기판들은 이름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나왔던 기판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만듭니다. B87인가 하고 A87B인가? 이거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A87B에 들어갔던 그 규격을 바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타입으로 요즘은 거의 다 변경된 추세고 위치타입으로 이 친구는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위치랑 RSC는 솔직히 이거 떼내고 그냥 납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아니지만 일단은 위치타입으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시는 거 보니까 도터보드도 다 수 있게 돼 있던데 도터보드를 달려면 여기 잘라내고 막 이렇게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야겠지만 아무튼 도터보드 호환까지 고려해서 기판이 설계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프로그에 맞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PCB를 하나를 박아 놓으셨어요. 세로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 시세가 45?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그냥 50에 산다고 올려놓고 샀습니다. 좀 비싸게 샀죠? 하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상호 전공에서 나온 프로그 블랙이고 F13이 있어요. F1부터 F12까지를 왼쪽으로 당기고 여기 스위치 하나 더 넣은 F13인데 윈키리스도 나오죠. 윈도키 뺀 거. 저는 근데 실사용 유저기 때문에 F12에 탱키리스로 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강판을 보시면은 옆 니은자 엔터 호환을 위해서 여기가 잘려 있습니다. 이 보강판이 여기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립을 하면은 고정이 안 된대요. 스위치가 납땜 기판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핫사 기판이다 보니까 이 구조물 없이 이 보강판이 그대로 스위치를 체결했으면은 제대로 스위치가 고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 때문에 이 구조물을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다른 이제 하우징에 장착을 하려면은 얘는 이제 납땜을 앞뒤로 돼 있습니다. 납땜이 납땜을 떼고 PCB를 그냥 빼면 다른 데도 들어갈 거예요. 굳이 프로그를 사지 않아도 되지만 프로그가 리프 스프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컬트 버전 2 리프 스프링 구조의 거의 근본이죠. 그 친구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말캉말캉한 이 느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있고 이 라인은 돌고래에서 온 거잖아요. 장점을 다 그냥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무게추도 황동 무게추일 텐데 고무 이것도 일자로다가 전체를 탁탁. 하우징 각도는 9에서 10도 사이. 뭐야 6도라고요? 이렇게 하면 10.5가 나오긴 하는데 6도로는 안 내려가는데? 아 몰라! 각도가 낮긴 낮아요. 높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통 이것보다는 높아요. 근데 저는 조금 높게 쓰는 편이라서 살짝 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데 밑에 고무바를 뭐 또 높은 걸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체결 방식은 첫 번째 옛날 버전하고 동일하게 내부에 나사 숨기는 방식으로 설계하셨네요. 나사는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테드 폴 핀 마운트? 좀 딱딱하네요 얘가. 그래서 알루미늄 리프 스프링 방식입니다. 디자인 바이 글레어.
자기 하우징 막 설계해서 만드시던 그분 아니에요? 아, 그분 직원으로 넣는다더만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와, 직원으로 결국 들어갔구나. 그럼 믿을만 하죠. 리플 스프링 구조도 이 사이 따놓은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 따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저 모든 스위치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따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 부분만 화났고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이렇게 라인 두 개.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엄청 딥하게 잘라놨네요. CNC를 앞라인만 엄청 깊게 잘라놨네. 하우징 각도가 낮으니까. 하우징 각도가 높으면은 얘기가 크게 안 걸릴 텐데. 빌드 하겠습니다. 사용할 스위치는 커다란 TTC 스피드 실버 방진죽이죠? 스프링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고 사각거림이 살짝 있긴 한데 방진축이라서 일단은 유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리 추기 위해서는 좀 적죠? 3핀이고 왜 체리 스피드 실버를 안 쓰고 TT 스위치 실버를 쓰냐? 스위치 윤활하기 싫어서입니다. 공장 윤활이 짱입니다. 아, 근데 스테빌이 조금 아쉬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빌이 TX에서 나오는 스테빌이 요즘 그래도 메타에서는 가장 원탑으로 치던데 재고가 없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테빌 잡는 거 철심 소리만 안 나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홀리모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잡으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 사놨던 스테빌을 쓸 겁니다. 에버글라이드 스테빌도 있네요. 이렇게 합시다. 레드로 하겠습니다. 국뽕. 그러니까 이제 윤활제는 지제로랑 비디지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발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철심이다. 이렇게 X로 돼 있음.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철심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카메라에도 보이겠다. 에버글라이드는 어떤지 한번 보자. 아니 이 새끼 뭐야, 잡혀있네? 몇 개 조금만 잡으면 되겠는데? 에버글라이드가 근본이었었네요. 심지어 이거 영두가 투명이라서 홀리모드 하는 난이도도 내려가고 철심도 잡혀있고 철제 보강도 돼있고 발톱도 다 정리돼 있는데 얘는 이제 양쪽 구간이죠? 다 돼있고 그렇네? 이 철심 써야지. 아무것도 안 잡고 하기? 철심 된 거고 이제 시간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은 바로 홀리모드입니다. 마이크로포를 씁니다. 마이크로포 사이즈가 이 사이즈를 마셔야 됩니다. 이 사이즈 여기 용도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충 눈대강으로 하나씩 떼서 안에다 붙이면 됩니다. 야, 에버글라이더로 하니까 난이도 쉬운데요? 안에가 다 보여. 시스루 임 시스루. 아니 약간 재질이 그거 같아. 무슨 공사장에 있는 실리콘? 대망의 확인 시간. 여기서 이제 틀어진 게 있다. 뜯어서 걔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오른쪽 아래! 아! 에? 하, 스페이스바는 망했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양호! 양호한 겁니다. 어? 얘들 막이 없네? 뭐지? 내가 아까 썼던 건 막이 다 있었는데 얘 막 없는데? 에버글라이드가 아닌가 이거? 아! 내가 에버글라이드랑 듀록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샀었는데 어? 얘는 막이 없네? 이거 했었던 것 같아. 에버글라이드가 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뭐가 똑같아? 이거 다르네? 이랬었는데 아씨 막 있는 거 그럼 용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 나갈 것 같네. 오른쪽 아래를 누를 일은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이렇게 누를 때 찰찰거리는 수준까지는 아님. 구석대기를 눌러야만 들리는 수준. 없어. 이건 사이에 꼈나봐. 테이핑이 너무 두껍게 됐나봐요. 하지만 잡혔죠? 로우 피치로 갈까? 하이 피치로 갈까? 하이 피치로 할 거면은 기판 테이핑 하면 되고 로우 피치로 할 거면 신슈를 넣으면 돼요. 아니다, 테이핑만 해야지. 키감 때문에 신줄 채우면은 키감이 말랑한 키감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리프스프링 구조된 하우징에는 웬만하면 신줄 안 합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피치가 높아졌죠? 키캡 오블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근데 새 키캡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한마디들
근데 해머헤드 다크는 여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어두운 느낌 아닌가? 그냥 오블 껴야 되나? 솔직히 오블이 제일 이쁠 것 같은 게 화이트 포인트라서 하고로모라 모돌이 이쁘다고? 모돌에 하고로모를 할까? 짜란 퀄리티 구린 매티산 이런 뭐지 구린 거 포인트 자리가 여기라서 저 국뽕도 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갑시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이 새끼 오맨이랑 아까부터 계속!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키보드 테스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립겜을 그래도 해보는 게 맞겠죠. 어 근데 확실히 맛이 있네. 오랜만에 알루 치니까. 올리비아 팔았죠. 올리비아 개잘 팔리던. 올리비아 25회 올리니까 1분 만에 연락 오더라. 혹시 올리비아 아직 남아있나요? 또 문자. 혹시 올리비아 아직 남아있나요? 혹시 올리비아 아직 남아있나요?